생각보다 탄성이 되게 좋네요. 30안 들어가나? 어떻게 들어가지? 30에? 오, 됐다. 아니야. 아, 오이요. 틴커캐드 심랩 던지기 미션. 번역판을 만들어서 던져서 그 안에 들어가면 점수를 매기는 그런 간단한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튜브를 티크니스를 여기를 이제 얇게 더 얇아도 될것 같네요. 얇게 원을 그려서 얘를 컨트롤 D 하고요. Shift Alt 키 누른 상태로 크기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0.1 하고 컨트롤 D, 컨트롤 D. 짠, 여기 좀 0.1. 그러면 이렇게 관역이 만들어지는데, 미션의 난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미션의 난이도에 따라서 얘는 크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미션의 난이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크기를 조절해서 만들어주면 될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높이를 10, 50, 이렇게. 지금 모델링이 다 조금씩 다르게 돼 있네요. 각각 선택해서 20으로 높이를 모두 다 맞춰주겠습니다. 짠. 그러면 점수를 매겨야겠죠? 예를 들면 5점. 그냥 CV 해서 여기는 10점. 15점. 15. 20점. 여기는 30점. 30점으로 하되 원의 크기를 좀 줄여서 어렵게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겠네요. 엘 눌러서 가운데 정렬. 흰색으로 해줄까요? 그룹. 짜잔. 그럼 이렇게 광역판이죠?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심랩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얘를 각각을 선택을 해서 뭔가 물성치를 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따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관역판을 이렇게 두고 플레이를 누른 다음에 아 여기 숫자가 하나가 빠지네요. 어쨌든 뿅. 오! 뿅. 뿅. 생각보다 탄성이 되게 좋네요. 30안 들어가나? 어떻게 들어가지? 30에? 오, 됐다. 아니야. 아, 오이요. 막.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리셋. 그래서 얘네를 고정할게요. 고정. 고정을 해놓으면 튕기진 않을 테니까.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다시 해서 이렇게 던지면, 생각보다는 지금 이게 탄성이 있어서 이렇게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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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번 던지기 뭐 이렇게 횟수를 정해놓고 하면
근데 진짜 30점은 안 들어가나? 됐나? 아, 이게 튕겨나가네. 뭐, 그렇게 됩니다. 재밌는데요? 은근 뭔가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요렇게 해서 간단한 관역판 만들어서 던지기 가능합니다.